나마스테. 자, 오늘은 타다 아사나와 파리부리타 타다 아사나에 대한 두 동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다 아사나는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더러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척추 신장을 시킬 거예요. 맨 처음에 양손 합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트 앞쪽으로 와주세요. 두 발은 항상 가지런히 모아주시고 엄지발가락의 수평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어깨 긴장 한번 풀어주시고요. 한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꼬리뼈를 아래로 향하고 두 발바닥이 정확히 내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척추 키 커지세요. 자, 양손을 어깨 넓이 그리고 두 발은 110에서 120 정도. 자, 어깨 긴장 풀고 오른발 90도, 왼발은 15도 각도 안쪽으로 넣어서 골반 수평. 이때 골반이 느낌이 틀어진 것 같으면 양손은 허리를 감싸서 골반을 만져보세요. 호흡을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시 한번 양손 수평을 열고요. 어깨관절 뒤로 회전시켜 손끝 내리며 손끝 길어지세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자, 시선을 오른쪽 가운데 손끝 바라보시고요. 들어 마시고 몸통 위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골반 빠지지 않게 발목 오른쪽 정각인 시선을 왼쪽 바라보세요. 자, 시선 왼쪽 손끝 바라보면 호흡 다섯 호흡 하나 둘 왼쪽 오른쪽 겨드랑이 처지지 않게 양 사이드 끌어올리시고 넷 다섯 자, 마시면 배 힘줘서 끌어올리세요. 내쉬면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자, 왼발 90도, 오른발 15도 안 골반 정중앙, 어깨관절 돌려서 끌어내면 손끝 길어지세요.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시고요. 내쉬면서 자, 시선은 오른쪽 가운데 손끝으로 이동. 자, 정수리 길어지고 뒤통수가 바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면 올라오겠습니다. 내쉬면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자, 파르스바코나 아사나 가겠습니다. 들어 마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 발가락 옆에. 잘 안 되는 엄지 발가락, 잘 되시는 새끼 발가락. 바닥 짚은 손, 그리고 뻗어 올린 손. 두 발을 안으로 끌어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 올라오고, 내쉬며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다시 왼발 90도, 오른발 15도 안, 골반 정중앙, 어깨 회전. 그대로 손끝 길어지고 마시고 내쉬며 자, 바닥 짚은 손에 몸통을 의지하지 말고 뻗어 올린 손으로 몸통을 끌어올리며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며 오른발 당겨와 타다아사나 마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어깨 회전해서 끌어내리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자 매트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자 저희 선생님 데리고 제가 다시 한번 동작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110에서 120 정도로 손과 같이 양 발을 여세요 자, 오른발 90도, 왼발 10도, 15도나 10도 안으로 넣으세요. 자, 골반은 중앙으로. 이때 골반을 잘 모르시면 양손을 허리를 감싸주겠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위치가 맞춰졌으면 양손 다시 수평으로. 어깨 힘 한번 빼주시고요. 자, 시선 오른쪽 손끝. 들어 마시면 몸통 위로. 호흡이에요.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정강이 잡고 시선은 왼손끝 잡아. 꼭 들어가시고 둘. 이때 측면을 호흡을 해서 늘리세요. 그리고 오른쪽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호흡과 같이 내쉬는 후에 오른쪽 힘을 앞쪽으로 그리고 왼쪽 갈비뼈를 뒷면으로 여세요. 그래서 내쉬는 후에 또 몸통 위로 끌어올리고 밑에 잡은 손은 더 확실히 잡으세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처지게 이렇게 끌어올리고 두 발이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안으로 끌어올려서 내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안쪽 근육 내전근을 사용해서 안으로 더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본인의 오른쪽 힙을 안으로 가져가고 왼쪽 갈비뼈를 뒤로 회전. 정확히 트리코나 아사나는 삼각 자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힙이 빠져서는 안 되니까 호흡을 하면서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힙 안쪽으로 가져가고 왼쪽 갈비뼈 열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마신 호흡에 허리 꺾이지 않게 배 힘으로 올라오고 내쉬며 그대로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왼발은 90도, 오른발 15도 안. 15도를 잘 모르시면 지금 발이 밀리는 것 같으면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발목이 꺾이지 않게 꺾인다는 뜻은 이 안쪽의 근육을 쓰지 않는 거. 그러면 이 엄지 안쪽을 강하게 누르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근육을 끌어올리세요. 두 발은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힘. 마시고 내쉬며 완전히 내려가서 되도록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 왼쪽 힙이 빠지지 않게 왼쪽 힙 내쉬는 호흡에 안으로 가져가 오른쪽 갈비뼈 열어줍니다. 둘, 셋, 넷. 정수리까지 길어져 뒤통수가 정확히 바닥. 다섯.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오른발 90도, 왼발 15도 안쪽으로 집어넣고 들어마시고 팔이 부릅다 트리코나사나 내쉬며 힘들면 엄지, 잘 되면 새끼발가락. 자, 마찬가지예요. 두 발을 미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서 호흡을 마신 후에 몸통 똑같이 길어져서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끌어올려서 몸통을 트세요. 자, 정수리까지 호흡 길어져서 뒤통수가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전해 주시고 밑에 있는 손으로 의지하지 말고 뻗어 올린 손으로 몸통 들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호흡. 자, 마시며 배에 힘줘서 두 발의 힘. 내쉬고 자,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들어마시고 내쉬며 오른손 바닥 짚어서 왼손 뻗어줍니다. 자, 호흡을 하되 그냥 하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호흡이 들어가는지를 느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몸통을 들어 올리게끔 내쉬는 호흡에 회전. 파리부르타는 회전을 측면하는 거니까 오른쪽 갈비뼈가 바닥, 왼쪽 갈비뼈가 천정. 그래서 정수리 길어지고 뒤통수 바닥. 내쉬는 후에 한 번만 아랫배 끌어당기고 허벅다리 안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시며 올라오겠습니다. 호흡 한번 내쉬고 어깨 힘 빼세요. 다시 어깨 관절 열고 뒤로 회전해서 뒤로 한번 회전. 내쉬고 그대로 오른발 앞쪽으로 당겨봐 타다사. 자, 정면으로 돌아주겠습니다. 네, 양손 합장해 주시고요. 자, 두 다리 안쪽 근육을 끌어올리는 힘을 쓰고 척추를 바르게 신전시켜주면 이 두 동작을 열심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